밑에 유리에 꽃병에 비치는 불상이구나. 비치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이제 그 양철 그런 쪽이니까. 그렇게 비치는 거 할 때 형태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아니면 좀 흘려서 해야 하나? 아니, 비치는 거는 그냥 가볍게 연하게 해주면 되는 거죠. 비치는 것까지 막 목숨 걸어버리면 그림이 좀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보라색 또 이렇게 어떤 꽃이 또 이렇게 있는 거. 무슨 또 이런 것들이 무슨 꽃인지 몰라요 또. 워낙 꽃 종류가 워낙 좋은 꽃들이 많아갖고 그걸 다 이게 설명하려고 그러면 무지 힘들더라고. 그래갖고 언제부터는 거는 잘 안 해오지게 되더라고. 이렇게 이제 보라꽃을 하나씩 이쪽에서도 이제 좀 두루두루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보라 관련 꽃들이. 이런 쪽에도 이렇게 있고 이런 쪽에도 이러면서 이제 뭐 어떤 그 작은 잎사귀 같은 거 이렇게 잎사귀에 표현 조금씩 해야 할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이파리도 있고 시간은 뭐 이렇게 시간은 아직까지는 또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조금씩 이제 이렇게 이파리가 같이 이렇게 있거나 뭐 이렇게 새끼에 묶여 있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요 이 꽃들의 어떤 이 줄기들 이 줄기에 대한 그런 느낌들을 또 같이 또 표현도 해주고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요 장미 요 이파리도 그렇고 잎사귀에 대한 거. 뭐. 왜 또 그래? 그건 라벤더예요? 이게 또 라벤더라 그래? 보라색 라벤더 아니야? 이거 비슷한데? 색깔 되게 예쁘다. 아,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라벤더. 아 너무 무식해 씨. 아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 이파리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약간 노랑과 옐로우 오카로 해갖고 이제 새끼의 느낌이 좀 새끼라 그래야 되나 이거는 뭐 이렇게 끈의 느낌들이 이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어두움의 느낌으로 그늘진 자리를 이제 좀 적절하게 표현을 해주고요. 저런 꽃 받아보고 싶어요. 이런 꽃 원래 이쁘지. 그래놓고 뭐 이렇게 조금 더 이제 그 좀 잎사귀가 이제 또 어떤 데는 또 좀 진하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런 거를 이제 잎사귀와 배경을 이제 해야 하는데 일단 밑에 있는 어떤 그늘진 자리에 있는 요 이파리를 한번 먼저 해주고요.
근데 어떤 분이 형태 잡기가 너무 어렵대요. 좀 그런 거 형태 잡을 때 꽃 같은 자연물 형태 잡기 좀 어렵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제가 연습 많이 하라고 알려주지.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꽃이 갖고 있는 그 특징 중에 그 나름의 어떤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형태의 어떤 규칙이랄까? 좀 이렇게 그 리듬이라는 게 뭐냐면 그렇지 규칙이거나 이제 흐름 그거를 조금만 그 타주면 규칙적으로 이제 어떻게 얘가 어떻게 변하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읽어갈 수가 있죠. 이해가 되나 모르겠네. 그 아까 이제 이런 스타일은 이제 그 약간 형태들이 지그재그 형식으로 변하더라 이런 거. 그 지그재그에 대한 느낌으로 이제 이렇게 연출을 할 수 있으면 이 장미가 이렇게 지그재그 장 북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퍼지고 또 안으로 계속 이렇게 안으로 몰려 들어와서 이렇게 꼭 이렇게 뭉쳐지거든요. 그런 어떤 기본 특징들을 이제 읽어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똑같이 그리는 것도 있지만 똑같이 이제 그려내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개가 갖고 있는 특징 파악을 하는 게 이제 좀 더 중요하다. 그걸 이제 얘기하고 싶습니다. 또 헷갈려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기본적으로 뭐 저는 잎사귀들을 이제 이렇게 떡잎 같이 생긴 것들을 가지와 이제 같이 동시에 해놓고 따뜻하게 들어올 자리들 그리고 이제 꽃의 외곽을 이제 어떻게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느낌이 좀 달라지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따뜻한 끼에 이쪽 동네 어떤 분이 채색할 때 물 농도를 잘 못 맞추시겠대요. 네. 그런 거 좀 어떻게 팁 같은 거 없을까요? 물 농도 못 맞추는 거? 한 번만 해야지. 한 번만 바르고 말아야 돼요. 아 그리고 장미 같은 거는 색을 언제쯤에 올리는 게 이쁜지 어떤 분은 바로 시작하자마자 물감을 많이 올리시나 봐요. 근데 천천히 쌓아가면서 올리는 게 나을지 아니면 초반부터 팍팍 하는 게 나을지 이제 둘 다야 둘 다. 사람마다 다른 건가요? 어떤 좀 과감한 사람들한테는 이제 이렇게 처음부터 과감하게 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뭐 꼼꼼하게 하다 보면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놓치는 경향들이 많은데 이제 어떻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둘 다 갖고 있는 스타일이래 갖고 꼼꼼하거나 어떤 때는 갑자기 또 과감하거나 이제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근데 이제 그걸로 봤을 때 어떤 거는 한 방에 딱 발랐을 때 효과적인 그런 게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계속 밀도 있게 쌓아주는 과정이 이제 필요한 그런 또 물체들이 있고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서로 그런 관계만 좀 자기 나름대로 이제 경험에 의해서 아 요거는 좀 이렇게 꼼꼼하게 그려야겠다. 요거는 좀 터프하게 그려야겠다. 그런 게 이제 꽃마다 그것도 꽃의 개성에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는 거. 그거까지 이제 좀 해주면 아무래도 좀 그림을 그릴 때 좀 편하게 그릴 수 있지 않나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꼭 어떤 거다라고 또 얘기하기까지도 좀 그렇고. 네. 그림 그리고 싶다.
그러니까 그 얘기도 안 나나 했어 또. 그림 그리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잎사귀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더 이렇게 외곽관계라든가 그거에 이제 맞춰서. 그러니까 이게 한 방에 그린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한 번에 한 번 정도로서 더 이상 안 만질 수 있게끔 그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제 그 느낌이 좀 더 투명도가 강해 보이게 돼 있어요. 그거. 그거에. 네. 꼼꼼한 그림하고 평평한 그림의 차이는 그리려는 정물들의 느낌에 따라 나뉘는 거예요. 어떤 거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떤 그림 꼼꼼하게 해야 할 그런 스타일의 그림이 또 있잖아요, 또. 그것도 한두 방에 뭐 탁 돼서 나올 그림도 아니고. 맞아요. 그런 거는 그렇게 꼼꼼하게 하고 되게 복잡해. 아, 그냥 뭔지 모르겠어. 이런 거는 이제 대대 이제 퍼프하게 그려 버리는 게 낫고. 막 그냥 산만해. 이제 뭐 안개꽃이라든가 무슨 뭐 그냥 그 특징들이 되게 막 그 할 게 많은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연하 이게 터프하게 좀 느낌 위주로 그려버리는 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있고 또 어떤 거는 뭐 이렇게 차분하게 이제 이렇게 꽃들의 어떤 느낌을 읽어가면서 이제 그려야 할 그런 애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꽃의 이미지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주면 뭐 여기서도 그렇지만 연출하기가 연출하기 나름인 거죠. 이 꽃들도 어떻게 하니까 좀 더 좋더라.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고 결국은 뭐 이렇게 차분하게 스케치가 뭐 이렇게 약간만 정리가 돼 있다면 그렇게 그 그리는 거에 산만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이제 이 꽃들에 대해서 이제 수읽기랄까 뭐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런 거가 이제 좀 이 속에 이렇게 알 수 있다면. 이렇게 좀 서서히 지금 이렇게 배경을 아직 배경은 안 했지만 일단 꽃들의 꽃 잎사귀와 요런 애들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모양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좀 약한 애들이 또 있고 여기에서 또 6호 밑으로 들어오는 또 밑으로 들어오는 또 다른 또 잎사귀 여기는 이제 약간 어떤지 모르겠지만 좀 큰 잎사귀들이 좀 많아요. 그래갖고 큰 잎사귀들에 대해서 이제 좀 표현을 나름 하고 있지만 그런 거를 이제 꽃 외곽과의 관계와 또 연출 이제 물론 좀 있으면 이제 배경과의 관계도 있을 거고 그런 거를 이제 어떤 거는 또 좀 잎사귀가 환한 잎사귀도 있고 또 연한 청기를 포함한 잎사귀도 있고 이런 거를 이렇게 좀 차분하게 이제 이렇게 이제 스케치 되어져 있는 그 상황을 이제 이렇게 연출을 한다면 뭐 그렇게 뭐 다른 것들이 그렇게 뭐 힘들어 보이거나 이러지는 않죠. 여기도 이게 또 아래쪽에 또 다른 잎사귀가 또 이렇게 감춰져 있는 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이제 이렇게 위에 놈 뭐 가지 뭐 거기 뒷부분은 어차피 뒷부분이어서 크게 세밀하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아요? 그럼요. 뭐 자세하게 할 일은 없죠. 뭉개도 되잖아요. 일부러 뭉개도 되고. 맞아요. 번지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물론 어떤 기본적인 내가 이제 이 대상에서 보여지는 그런 어떤 형태 이미지들을 이제 그리는 거예요. 얼추. 자세하게 그리는 것도 아니고 가볍게. 그래놓고 조금 큰 붓으로 그 외의 부분은 또 좀 어두워 보여요. 그럼 어두우면 이제 어두운 색깔이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울트라
반다이크 아니면 약간 보라색 느낌. 그거를 이제 적절하게 누면은 이제 좀 적절한 어둠이 생겨요. 어떤 분이 수채화는 무조건 둥근 붓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납작붓이나 사선 붓은 쓰면 안 되나요? 라고 물었어요. 다 써도 됩니다. 어떤 붓이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약간 동양적인 붓으로, 동양화 붓으로 이제 그리는 거를 약간 선호했었었던 적도. 예.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좀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게. 요새는 슬레님 거의 사선 붓이나 둥근 붓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미는 붓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미는 거에 또 맞춰야지. 아, 내가 동양화 붓 좋아한다고 동양화로 그리면 안 되죠. 뭐 그 그렇다고 해서 이 붓이 그렇고 어떤 걸 그리는데 뭐 이게 뭐 뭐가 있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그 느낌을 어떤 거 어떤 붓으로든 단도 표현할 수 있어야지 이제 그 능력치가 높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또 각자 또 스타일에 맞게끔 또 그래서 이제 나는 그런 걸 좋아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누구든 어떤 붓과 어떤 붓을 쓰니까 어떤 거가 좋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경험을 제가 대신 해주는 거잖아요. 선생님 어떤 분이 여기 막 이렇게 사이즈의 흰 부분 그건 예. 나중에 이제 눌러질 거고 뭐예요? 그건 아직 덜 바른 거라 그래요. 여기도? 이쪽은 밝은 데는 아마 그렇게 뭐 굳이 맨질 일은 없을 거고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이제 좀 이 배경이 약간은 좀 어둠의 영역 속에 있는 그런 자리를 해갖고 약간 배경의 느낌을 좀 적절하게 어둡게 하려고 좀 신경을 쓰고 있는 어둡거나 눌러주거나 일부러 어쨌거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배경과의 관계 속에서 배경과 바닥, 구름, 그림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제자리를 갖춰야 돼요. 빛이 들어와서 어두워서 반사 그림자에 대한 그런 느낌들이 이제 어떤 거든 어떤 꽃에 대한 느낌도 만약에 이런 꽃도 그렇고 요 앞에 있는 이런 꽃도 다 이게 아 라벤더 이런 게 이렇게 이제 빛이 있으면 또 이 그늘진 자리들이 있어서 그런 그늘진 자리를 이제 적절하게 표현을 해줘야지 또 이렇게 어떤 그림에서 이 공간의 조화랄까 그런 게 좀 자연스럽게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도 이렇게 먼저 그런 그늘진 자리들을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지 앞에 뭐 이렇게 좀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뭐 또 다른 붓으로는 이제 또 스테인리스 질감을 이제 또 적절하게 내주기도 하고 그늘진 자리도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흰색 정리를 할 겸 뭐 주변 분위기를 또 그릴 겸 하면서 이제 이렇게 질감적인 표현들을 또 상황에 맞춰서 또 해줘야 돼요. 저게 뭐지?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의문이 가지 않게끔 그래서 이제 톤 정리도 하고 뭐 분위기에 맞춰서 또 연출도 하고 그런 게 이제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좀 뭔 색인지 몰라도 이 공간 속에서 이렇게 싹 톤으로 눌러지는 그런 애들도 있을 거고 그런 거를 좀 받쳐줘야 되는 거지 이제 너무 틀리지 않게 어떤 잎사귀인지는 모르지만 또 여기서도 또 다른 또 분무기 말고는 또 잎사귀에 대한 외곽 정리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대줘야지 이제. 여기 이거 희끗희끗한 것들이 뭐 이렇게 이제 잎사귀의 좀 색감으로 이렇게 변할 수도 있고요. 또 여기는 또 다른 잎사귀다. 요것도 그렇게 이제 색을 좀 너무 튄다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변화시켜줄 수도 있는 그런 게 이제 요것들만의 어떤 기본적인 특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놓고 뭐 아직은 이제 좀 뭐 그렇지만 요 시점에서 이제 배경을 한번 좀 놓아준다면 이 배경이 이제 약간 하늘색 같은 느낌이 좀 드는 아주 색다른 하늘색 약간 좀 울트라도 약간 들어와가지고 조금 그 느낌을 좀 줘주면 또 하늘색 느낌을 좀 적절하게 또 아래쪽은 또 조금은 좀 무겁게 레드 브라운 색깔을 약간 넣어도 되고 그런 거를 좀 맞춰서 한번 배경과의 관계 속에서 이 아래쪽을 한번 좀 먼저 이쪽도 꽃이 좀 강해 보이게 주변이 좀 확 눌러줘갖고 그래서 이제 수채화를 좀 더 맑게 그리고 싶다 면 평균적으로 이렇게 맑게 그리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맨지지 않고 이렇게 좀 한두 번에 좀 이렇게 이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거 그게 아마 조금 더 맑을 수 있는 투명도를 좀 좋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주변 색깔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 깔끔하게 좀 잡아주는 위에도 뭐 약간 하늘색 느낌으로 써 이렇게 하늘색을 좀 더 줘서 그러니까 너무 또 맨지고 또 맨지고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좀 한번 시원하게 그냥 맨져주는 정도. 이런 거를 좀 신경 써서 할 수 있다면 투명한 느낌 내는 거는 이제 그렇게 생각보다는 좀 더 수월할 수 있다. 지금 채도가 좀 낮아 보이는 이유가 색이 다 안 올라가서 그런 거네요. 채도가? 뭐 채도가 낮아 보이고 그런 거는 아직 그 빛 단계라든가 좀 정리 단계라든가 그런 게 조금만 더 있어야죠. 이제 요쪽 동네가 이제 이렇게 덩어리 잡을 때 너무 까맣게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농도 조절을 이제 뭐 잘 해야 되는 건데 농담 조절이라 그래야 되나?
제일 중요한 게 항상 농도 조절이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수채화니까 이렇게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그 나름의 작전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작전에 맞게끔 이제 표현을 하려면은 여기에 걸맞는 농도가 있어야지 이제 또 얘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이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한두 방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그 느낌이 좀 발랄해 보이는 거지. 이렇게 한두 방에 안 했으면은 또 만지고 또 만지고 뭐 이랬다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발색의 차이는. 근데 또 또 이게 그런 것들이 또 어떤 거가 또 있냐면 또 투명하긴 한데 뭐 느낌이 좀 내가리가 없다거나 그런 단점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리가 없는 단점. 투명한 대신 그런 것도 이제 다 좀 자꾸 해 보면서 요 놈들을 이제 이렇게 연출을 해서 그려야 되는 거죠. 배경 관계라든가 좀 톤 관계 너무 또 과하지 않게 그려주는 또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또 이런 이파리들이 또 어떻게 돼 있고. 요런 또 요런 속에서는 또 어떤 분위기로 이제 이렇게 잎사귀와 요 꽃과의 이런 관계들이 이제 이루어져 있는지 요런 걸 여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늘진 느낌과 그런 걸 이제 매칭을 시켜주는 너무 멀리 있는 것들은 또 튀지 않게끔 또 해줘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흰색 조절을 해주면서 톤 바닥 톤 내지는 뭐 이런 거를 좀 편안하게 연출이 되게끔 이제 이게 약간 좀 하면 이제 이 도화지가 약간 중목 같은 정도래 갖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황목 좀 약간 거칠어 갖고 색이 잘 안 먹히더라고 이게 생각보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이렇게 중목 정도, 중목 정도라면은 이제 저런 거 이렇게 좀 너무 거칠지 않은 세목은 조금 너무 고와서 이제 문제인데 또 요 중목이 약간 중간 정도니까 좀 너무 좀 세다, 좀 물감이 좀 너무 거칠게 먹힌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황목 조금 좀 센 애들인 거고 센 센 도화지 거고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너무 거칠은 애를 또 써갖고 좀 그리기가 좀 불편한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도화지 선택도 중요하고.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중요한 좀 중요하다기보다도 좀 그리실 때 좀 편하게 그릴 수 있겠다. 잎사귀 좀 떨어진 거라든가 뭐 여기가 또 이게 비치는 느낌도 중요하고 또 얘네들도 가볍게 비치거나 이제 이렇게 별로도 이렇게 비쳐지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상황 봐서 그리고 이제 주변 관계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도 이제 좀 흰색 정리 이렇게 꽃들을 이제 좀 톤 정리도 좀 슬슬 하면서